자취하기 전 아기자기한 방에 이쁜 가구들, 갖고 싶었던 전자제품들, 이쁜 인테리어 등등. 깔끔한 생활 그리고 여유, 이렇게 살아야지 자취 1년차. 싸고 실용성 값이 최고. 근데 나는 아직 자취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와, 이 만화 되게 재밌다, 맞아, 이렇게 될 것 같아. 하지만 난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은 100%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뭐 사람은 누구나 나태하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안 나태할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취방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딱 아무것도 딱 없으니까 깔끔하고, 와 이제 내가 여기 사는 거야? 막 1층에 막 편의점도 있고 막 이래. 1층에 막 국밥집도 있고 막, 와 이러면서, 와 드디어 집에서 해방이다 하면서 여기서 막 인터넷 신청하고 컴퓨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제 20살 정도, 뭐 20대 초반에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인생 경험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뭐 학교 다닌 것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른다고 보면 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딱 계약을 하고 이제 딱 들어와서 사는데, 일단은 집에 있는 책상하고 뭐 갖고 오는 거야. 없으니까 일단 당장에 컴퓨터 설치해서 해야 되거든. 뭐 그런 책상들을 놔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처음에 이제 깔끔하게 스타트가 안 되고 약간 꼬이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렇게 돼 있는 인터넷에서 막 이런 인테리어들을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그런 인테리어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인테리어를 한 거고, 원룸에 들어가는 가구들이 생각보다 비싸. 최소 이케아 정도는 된단 소리야. 근데 여러분들이 원룸 예를 들면 30만원 40만원 이런데 살잖아. 그러면 그 정도의 원룸으로 살 정도면은 이케아에서 가구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소리야. 최소 20평 정도 아파트에서 살아야 이케아 가구를 쓰는 거야. 너가 원룸에서 살 건데 이케아 가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여유가 있진 않아. 그 정도 돈 여유가 있었으면 애초에 원룸을 안 갔어. 오케이? 투룸을 갔어. 그러니까 일단은 원룸에 가서 이런 이미지 인터넷상에 퍼져있고, 광고시 찌라시상에 퍼져있고, 여러분들 망상 상상 속에 있는 인스타 가구로 올라오는 그런 원룸 이미지는 애초에 최소한 이케아 제품들로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쁜 거다. 근데 여러분이 막상 살라 그러니까, 와 이케아 존나 비싼 거야.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나가는 거야. 와 안 되겠는데, 이케아 싸다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 와 인터넷 개싸네, 똑같고 싸네 하고 인터넷에 주문을 해. 근데 막상 딱 왔는데 받아보면 알게 되지. 구멍 존내 송송 뚫린 나무에 이상한 껍데기 같은 거 붙여놓은 이상한 나무가 와. 그 다음에 무슨 딱 도착했을 때, 뭐야 이거야? 너무 생각보다 작아서 놀래. 이게 책상이라고? 보면은 무슨 이렇게 뭐 상자 깍 같은 데 있지. LED TV 같은 게 와. 뭐지? 까니까 존내 얇은 판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심지어 드라이버도 안 들어가 있고, 드라이버 갖고 와야 되는 그거, 나사 같은 거 조이는데 나사 구멍이 없어. 뭐지? 나사 구멍 점으로 톡 찍혀 있어. 거기다 놓고 나무 갈면서 나무 다 부시면서 돌려. 그래서 세게 돌리려고 존내 세게 하니까 나무 옆으로 결 따라 갈라지면서 갑자기 드라이버 돌리니까 결 따라 갈라지면서 갑자기 거기 헐렁해지면서 그냥 개 쓰레기 되면서 복구 불가능.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맞춥니다 가구를. 근데 그딴 가구들은 이런 이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가구예요. 근데 또 조립을 다 했으니까 그럴만해. 조립 다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뭐 컴퓨터 놓고 이렇게 그 걸레로 닦으니까 좀 괜찮아. 괜찮네 뭐. 이렇게 하다가 침대도 하나 사야 되는데도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존나 비싸. 뭐 시몬스 이런 거는 막 200만원 300만원 하고, 브랜드 딸린데도 막 최소한 진짜 100만원은 다 넘어가. 안 되겠다 쿠팡에서 봐야겠다. 쿠팡에서 보니까 30만원이래. 내가 그거 주문했더니 와 진짜 나도 30만원짜리에서 잤거든 2년 동안. 진짜 레전드 레게노. 뭐야 이게 침대라고? 와서 조립해주긴 하는데 무슨 진짜로 밑에다가 플라스틱 무슨, 와 이거 진짜로 진짜 말 그대로 얹어놓는 수준.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게 나. 진짜로 와 이런 식으로 침대가 만들어지는구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스프링 소리 존나 나 끽끽. 그리고 이제 딱 해가지고 이불 깔고, 이불도 살라고 가니까 와 존내 비싸. 막 몇십만 원이야. 안 되겠다 홈플러스에서 사야겠다. 홈플러스 막 8만 원 10만 원 하는데 그것도 존내 비싸 보여. 5만 원짜리가 제일 싸고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는데 고민하다가 5만 원짜리 살지 7만 원 살지 그 사이즈 앞에서 존나 고민해 30분 동안. 그렇게 이제 사다가 일단 되는 대로 들여놓으니까 이미 끝났어. 이미 침대하고
책상을 인터넷에서 주문한 순간 그런 방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려면 쇼파가 있어야지. 일단 인테리어의 완성이 쇼파거든. 쇼파 앞에 테이블, 그 다음에 밑에 봐봐 러그도 있어. 근데 원룸에 들어가지 않는 3종 세트가 쇼파, 테이블, 러그야. 이거 3개는 원룸의 14치야 이거. 게다가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페이크 뷰라고 보면 돼. 여기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침대 하나 들어가고 컴퓨터 책상 하나 놓으면 끝나 그냥. 맞아. 다른 걸 놓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침대랑 컴퓨터 책상 하나가 네가 할 수 있는 데코의 모든 거고, 그거를 얼마나 비싼 거로 사냐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야. 한마디로 이런 원룸 이런 거 이렇게 살아야지. 개소리 하지 마.